행복해집니다. 포코뱅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뱅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국 알래스카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에서만 마리화나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검토 중이며 북미주 전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속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의 변화에 미리 선수를 친 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내 사용량이 늘어나면 엄청난 세금 수입과 대미 수출 기대 효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일 알래스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4만 6천 명이 넘는 지지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주정부 선거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선 3만 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면 주민투표로 해당 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60일 동안 해당 청원을 투표에 붙일지 심사하게 되며 이번 탄원이 인정되면 오는 8월 19일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합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콜로라도주는 올해부터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도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선 알래스카주를 포함 15개 주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경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며 12개 주에선 법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마다 소지량, 학교 근처 흡연 금지 등 특정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마리화나 규제는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용이 아닌 기분 전환용 대마초 합법화 지역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가 이처럼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키는 명분은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 당국들의 속내는 또 다른 데에 있습니다. 바로 세금 수입입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대마초 단속 인력과 흡연자 교정시설 비용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매년 세수로 6,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와 뉴욕주 역시 세금 수입의 증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의 길은 결국 세수 증대를 원하는 주 정부와 마리화나 산업을 노리는 담배 회사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미 전역이 마리화나 합법화의 물결에 빠져들고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세계 각지에 마리화나 합법화 작업을 펼칠지 모르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최근 BC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청원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언젠간 주변 마트에서 마리화나 담배가 버젓이 팔리고 청소년들이 무기력증과 신체의 위해로운 마리화나에 빠져들지도 모르는 걱정이 앞섭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8일 밝힌 2014년 활동 방침에서 부전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고 전쟁에 대한 존숭의 뜻을 높인다고 천명했습니다. 계속된 일본 우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전에 대한 맹세는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적 정책 방향을 천명해왔던 내용입니다. 이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항목 원안에 있는 것을 매년 일본 정부와 주요 정당이 정책 목표로 정해오던 관례를 깨고 언제라도 전쟁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세계 각국의 거듭된 비난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전몰자들을 위로해야 하는 총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사 참배 후 부전에 맹세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야스쿠니 참배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집권 자민당이 부전의 맹세를 삭제하고 전쟁에 대한 존숭의 뜻을 높인다고 밝히면서 아베 총리의 설명과 일본 정부의 설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입장을 표시한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평화에 대한 정책 기조와 전후 일본의 이전 정부들이 내세웠던 부전의 입장을 이제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의 활동 방침은 헌법 개정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대화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민당의 정책 최종화는 19일 당 대회에서 정식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역사 교과서 논란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우익 보수 입장을 대변하는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학교 채택률에서 0%대에 이르자 집권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학사 교과서 내의 일본 위안부 관련 내용과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개선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과연 보수와 우익의 가치였는지입니다. 집권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왜 지켜야 하는 상황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교학사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성향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관에 관련해서는 일제시대가 한민족에 끼친 영향이 부정적인 것과 함께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초 집필된 내용에는 이 같은 내용이 심각할 정도였지만 교과서 승인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 요구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각급 학교들이 교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검정 승인 이후에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 부대를 따라다녔다거나 일제시대에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이 개선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 일제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바꾸지는 않은 것입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따라다닌 것처럼 표현하거나 일제시대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들의 채택률이 저조하고 우익의 압력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도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들의 반대로 채택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9일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모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교과서 문제에 집착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교과서 문제가 원래 보수의 가치가 전혀 아닌데 어느 순간 보수의 가치가 돼버려 새누리당이 이것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실토했습니다. 물론 야당과 역사학계에서는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천명하는 새누리당은 반민족주의적이고 일제시대 옹호 입장을 띈 고등학교 교과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집권 새누리당의 왜곡된 친일 기조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역사 교과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설치된 위안부상 등 해외 한인들이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와 한국 침탈에 따른 무도함 그리고 일본 정부의 신군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오랜 전통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온 반일 정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인 위안부상 철거 주장 등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국의 집권당이 일제 과거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지지한다면 최근 심해지는 일본의 우익들의 주장이 해외에서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가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이 완성되지 않고 일제 부역자와 친일 세력이 한국의 보수 세력으로 변신하면서 생긴 오랜 역사의 굴곡이 일제시대를 벗어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 주류 사회에 남아 이번 교학사 교과서 파문을 주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친일파와 손잡은 이승만 정권부터 친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는 왜곡된 보수의 가치는 이제 단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손살에 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왜곡된 보수의 가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엘버타의 조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종 플루 환자가 확인되어 격리 치료된 가운데 이번에는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엘버타의 독감 환자 90%가 돼지에게서 나온 신종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로 감염된 신종 플루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에 최초로 조류 인플루엔자인 AI에 감염된 환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 여행을 하고 돌아온 자국민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지난 3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으로 발생하며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 배설물은 감염의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의심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로나 암브로스 보건 장관은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사례는 북미를 통틀어 처음인 것으로 엘버타 주에서 발병한 환자를 격리해 확산 위험은 매우 낮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사망한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지인들과 중국 베이징을 여행하다 올해 3일 캐나다로 귀국한 직후 고열, 두통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미 중국에서 퍼진 조류 인플루엔자가 북미에서는 처음 발견된 사례라 이에 중국 당국도 관심을 가지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레고리 테일러 박사는 아직 사망자의 감염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농장이나 시장을 가지 않고 단순히 베이징만 방문하다 온 것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직 북미 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은 없는 것으로 현지 당국은 보고 있지만 북미 지역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신종플루의 확산까지 한 몫을 더한 가운데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더해진다면 북미 내 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현재 돼지에게서 나온 A바이러스로 엘버타주에서 10명, 사스카추안에서 6명이 이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BC주에는 지난 주말 7명의 환자가 확인되면서 총 12명이 격리되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나베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경 버나비의 킹스웨이 로드에 있는 캡터스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을 지목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킹스웨이 로드의 석세스와 맥케이 사이 구간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캡터스 클럽 레스토랑은 메트로 타운볼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광역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리 시민들이 범죄 불안감 때문에 요구한 정책에 대해 해당 트랜스링크와 시의회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우범 지역의 버스 정거장 이전과 뉴튼 지역을 대변하는 시의원 선출입니다. 하지만 트랜스링크 측은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시의회에 뉴튼 지역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다이앤 와츠 시장이 반대했습니다. 해외 이민 후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불편을 겪던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재외 국민이 거주 목적으로 한국에 재입국한 경우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외 이주 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한국에 재입국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및 금융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 처리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6일 스티븐 하퍼 총리 간담회에 난입한 두 명의 시위자에 대해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환경운동가인 션 데블린과 셔린 수피는 이날 음식 캐터링 회사 직원의 복장을 하고 간담회장에 입장해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경호 요원들에게 제지당한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곧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RCMP의 랜디 핀첨 경사는 이날 시위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위대를 처벌하는 것이 밴쿠버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뱅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뱅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